강아지 만났을 때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래도 좀 만나보고 싶다. 강아지 딱 만났을 때요? 네, 강아지가 때요? 여기 있다. 내가 데리고 있는. 네, 네. 오, 예뻐. 오, 어떻게 만져봐도 돼요? 네, 우선은 만져보세요. 아, 귀여워. 약간 물려 그러면 약간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저는 피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제가 가장 하지 말라고 하는 쓰리콤볼 다 해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강아지를 키우는 분인데도요? 네. 오. 눈 마주치기, 손 내밀기, 허리 굽히기. 네. 저는 강아지와 눈높이를 맞추고 대화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래도 사람이랑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눈 마주침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네. 모르는 대상과의 눈 마주침은 싸우자예요. 그리고 제일 또 잘못 실수 많이 하는 게 손 내밀기죠. 손은 절대 내밀면 안 돼요. 손을 내밀다가 이 개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침범하게 된다. 그러면 예민한 아이라면 확 물어요. 허리를 숙이지 않고 허리를 숙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린이 갑자기 내 위로 머리를 이렇게 숙여요. 기분이 좋으세요? 무서우세요? 아, 무섭죠. 무섭죠. 네. 똑같아요, 얘네도. 갑자기 제가 이렇게 하면 지금도 벌써 그림자가 지는데 그러면서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자세는 옆으로 서서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런데 얘가 먼저 와서 냄새를 맡는다? 그러면 얘는 좀 친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그러면 위험한 그런 강아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저희가 조금 그런 걸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네, 대처법 같은 거 한번 우리 상황극으로 해볼까요? 네. 그럼 일단 맹견이 한 필요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이 준비를 해주시면 오늘 강아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오늘 아주 필요 없죠. 아 근데 진짜 네. 멋있어. 되게 잘 어울리세요. 오늘 하고 싶은 거야, 그쵸, 이거 참. 되게 잘 어울리세요. 오늘 하고 싶은 거야, 그쵸, 이거 참. 가져가야 되나, 이거? 드릴게요, 선물. 아, 가져가. 선물. 아무도 모르니까 찍어, 나 쳐다봐. 개목건지 모를 거야, 그쵸? 방송 나가긴 할 텐데. 이게 맹견이다. 네. 행동이 자. 아, 예. 자. 자. 우다 이렇게 만났어요? 가자, 행동아. 괜찮아요. 우리 분은 안 물어요. 괜찮아요. 우리 분은 안 물어요.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아유,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아, 어떡하지? 아. 순해요. 아, 그래요? 가자. 무서워, 무서워. 아, 괜찮아요. 참. 나 이렇게 했다. 네. 무섭다. 네. 이런 경우에 총체적 난국이죠. 총체적 난국이죠. 완전 총체적 난국.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보호자고 행인이고 다 잘못된 거죠. 아, 그래요. 네. 우선은 오히려 내가 불안해하면 더 달려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최고예요. 모른 척? 눈도 마주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나무처럼 서 있어라. 눈을 마주... 우리 아시잖아요. 그죠? 남자들끼리. 네. 갑자기 모르는데 눈 마주치면 뭐예요? 깔죠. 싸우자는 표현이고 이렇게 아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나가는 도중이라면 짖는다고 쳐다보지 말고 그냥 딴 데 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약간 담배 피는 고등학생 느낌이네요, 걔가. 그렇죠. 얘네들 가르치려고, 야, 너희들 담배 피는 거야? 이러면 싸워도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몰래 이렇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죠. 걔 보고 눈가라지도 없고 그러니까요. 자, 위험견 대처법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자, 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던지고 걔가 그걸 쫓아갈 때 도망가라. 네. 그래, 뭐 이런 약간 있던 이제 막 도망갈게. 막 그렇죠. 도망. 아하. 네. 이렇게 이 강아지나 개들은 움직이는 것에 상당히 예민해요. 그래서 뭔가를 던지면 그걸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가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가방을 던지고 개가 그걸 쫓아갔을 때 도망가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진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해요. 실제로 풀려 있는 개들이 공격적 공격성을 보이면서 무는 경우가 있어요. 공관처럼 쭈그린 후 있는 힘껏 소리쳐라. 아 살려주세요. 아니 개한테 네. 살려주세요. 자, 살려주세요. 아니 다른 사람이 알도록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막으면 개가 물어요. 이렇게만 막지 여기 다 물려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도 이렇게? 그래서 물려도 제일 중요한 데만 안 물리겠다는 방법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물릴 수가 없겠네요. 그럼 옆구리 막 이런 데 물리는 거야? 그렇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얼굴과 심장, 목, 뭐 이런 데. 심장 이런 데 안 물릴 수 있어요. 이런 데 물리는 건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데 물리면 과다출혈이에요. 그리고 얼굴은 물리면
우리 평생 동안 그 흉터를 네. 가지고 살겠죠. 그러네. 그래서 이 상태로 네. 무조건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소리를 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처음에는 소리도 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상태까지 오면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소리 질러서 빨리 도움을 요청해서 개를 내쫓고 도망갈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장 중요한 곳을 지키면서. 네. 오, 네, 아이고, 아이고. 또 하나, 이거 마지막으로. 네, 제가 마지막. 꼭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끼리 만날 때. 아. 친구래요.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났는데. 누가 친구래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도대체 누가 친구라고 하는 거야? 개들끼리도 낯을 가린단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어, 개들끼리도 호불호 가 있고 낯을 가려요. 아. 그런데 자꾸 친구라고 만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는 거죠. 파이트. 참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보호자는 믿을 수 없어가 돼버린. 불신이 쌓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불신이 쌓이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 해결책은 공격성. 그래서 다른 개만 보면 이제는 멀리서부터도 막 짖기 시작해요. 우리 개가 착하더라도 남의 강아지가 불안해하고 소심할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죠. 네. 남의 강아지가 착하더라도 우리 강아지가 공격적일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강아지들끼리 계속해서 만나게 하는 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아, 오늘